안녕하세요. 고급 영어, 영자신문을 읽으며 영어 공부도 하고 경제 및 시사 공부를 할수 있는 고급 영어로 가는 길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자신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매일매일 업무를 하며 외국인들과 주고받는 비즈니스 이메일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실전에서 사용되는 고급 비즈니스 이메일 영어 이렇게 정리를 사전에 좀 해뒀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희도 한국에서도 이메일을 쓸 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는 인사를 하잖아요. 영어 이메일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런 표현을 넣었는데요. 자, 첫 번째,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I hope all is well. I hope all is well. 모든 게다잘 되길 바래요. 그래서 실제 문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I hope all is well and that you enjoy the weekend. 그러니까 잘 지내셨길 바라고 그리고 that you enjoy the weekend. 그러니까 뭐 지난 주말 잘 보내셨길 바래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같은 때 이메일을 주고받되 처음 시작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바로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좀 소프트한 이렇게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잘 지내 뭐 주말에 잘 지내셨길 바래요.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라도 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hope all is well and that you enjoy the weeken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표현은 이건 약간 좀 다소 딱딱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공식적인, 공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 hope this message finds you well. 아니면 여기 제가 메시지라고 적긴 했는데 뭐 이메일로 바꿔도 되는 거죠. 그래서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이 이메일이 당신이 well 한 거, 뭐잘 지내는 거를 뭐 find 한다는 내용이니까 이메일을 그러니까 뭐 결국은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잘 지내셨죠? 이런 식의 뉘앙스인 거죠. 실제로 쓰는 표현에서는 I hope this message find you well. Many thanks for reaching out.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죠. Reaching out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달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쪽 뻗어서 도달하다. 그러면 여기 이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나한테 연락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reaching out 했다는 건 reaching out 이거는 연락해줘서 고마워 그런 거죠. 잘 지내셨길 바라고 나에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은 I trust 나는 믿는다. You've been enjoying the long weekend. long weekend 여기서 특별히 뭐 enjoying the weekend가 아니라 the long weekend라고 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뭐 자리를 비운 후 이메일 보낼 때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휴가였다든지 그러니까 주말을 앞두고 휴가였다든지 아니면 주말 이후인 월요일 날 휴가였을 때 아니면은 휴가를 안 써도 휴일이 있었을 때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이럴 때 이제 쓰면은 조금 더 상황에 맞게 더 정확하게 쓸수 있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뭐 I trust 했지만 I believe, I hope you've been enjoying the long weekend 이런 식으로 이제 쓸수 있는 거죠. 변형을 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메일에서 많이 쓸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미팅 시간을 잡을 때예요. 언제가 좋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나서 회의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언제가 좋으세요?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서 Please let me know if any of the following dates are suitable for you.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알려줘. Any of the following dates, any of the below dates. 이 밑에 적어놓은 이 시간이 are suitable for you. 그러니까 너에게 적합한지, 그러니까 너에게 맞는지, 그러니까 그때 가능한지 알려줘. 그러니까 나는 요 시간대가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옵션을 몇개 주고 고르라고 하는 거죠. 가능한 시간을 골라라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연도까지는 안 적어도 되고요. 여기 month, date, year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건 이제 영국식 표기법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month, date, 그다음에 year 이렇게 쓰는데 사실 통상적으로는 연도까지는 잘안 쓰죠. 왜냐면 같은 해에 그렇게 뭐 해를 넘겨서 미팅을 하거나 그런 일은 잘 없으니까요. 지금처럼 연말이라면 모를까? 어쨌든 이렇게 그 날짜를 제시하고 시간을 또 제시합니다. 가능한 날. midday 어떠니? 점심때 어떠니? 그러니까 사실 그 한국은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인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는 특히 이제 해외에서도 뭐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점심시간이 상당히 플렉서블합니다. 그 대개는 1시에서 2시 정도에 나가서 많이 먹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특별한 미팅이라든지 어떤 약속이 그 런치 플랜이 따로 있지 않는 한은 그냥 책상 앞에서 뭐 샌드위치 같은 거 먹으면서 그냥 그 딱히 딱 시간을 그 외부에서 보내지 않고 그렇게 많이 이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점심에 미팅을 잡았지라고 할수 있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점심시간이 한국의 미드데이 즉 12시가 그 점심시간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점심시간은 1시에서 2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please let me know if any of the following days are suitable for you. 그래서 나 요때 가능한데 너 언제가 좋아? 라고 알려달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뭐 미드데이가 아니다. 이두 개, 요날 2시나 4시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지금 언제가 좋으세요?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Do you have any availability over the next few weeks? 이건 약간 조금 더 범위를 시간이 만나는 그 미팅의 범위를 좀 확장한 거죠. 그래서 Do you have any availability? No availability 있니? Over the next few weeks. 다음 한 2, 3주 동안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The following days and times would work well for our side. From our side. 내 쪽에서는 그 following day 하고 time이 would work well. Would work well. 하면은 작동한다. 그 앞에 썼던 게 suitable. 뭐 이런 거죠. suit. 여기서는 would 다음에 work이니까 이제 동사니까 suitable이 아니라 suit. 하면 되는 거죠. 알맞다. From, well, from our side. 나는 이때 가능해. 해서 이때도 over the next few weeks. 다음 2, 3주 내에 가능한 시간. 뭐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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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뭐 여기는 이제 두 개만 썼지만 한 다섯 개 정도 주고 너 다음 한 2, 3주 내에 가능한 시간 그 슬롯을 타임 슬롯을 타임 슬롯이라고 합니다. 시간대를 제시해달라고 이제 제시하고 이제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 표현을 봤고요. 이제 6번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공손해집니다. It would be great 하면은 굉장히 이제 공손해지는 거죠. It would be great. 고마울 거야. If you can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주면 about any availability 가능한 시간 over the next few weeks 앞에 거랑 같은 이제 그 같은 내용으로 묻는 건데 표현이 조금 더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공손하죠. 여기는 Do you have any availability over the next few weeks? 했고 여기서는 It would be great. 그러면 great 할 거야. If you can let me know about any availability over the next few weeks.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가능한 시간 알려달라는 거고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적이네요. Please suggest some days around that time. 그러니까 여기 around that time이라고 넣은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미 얘기를 나눴던 거예요.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나 연말쯤에 가능할 것 같아. 아니면 월말쯤에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얘기가 된 상황인 거죠. 그 상태에서 Please suggest some days. 가능한 날을 suggest. 알려줘. Around that time. 월말에. 사전에 놓냐? 그때에. 이렇게 가는 거죠. 8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I think we can just catch up among ourselves on 18th. So does Mike. 자, 여기는 이제 I think 이제 얘기합니다. We can just catch up. catch up 할수 있다. catch up 한다는 거는 여기서는 서로 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거나 팔로우업 할수 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뭐 이런 식으로
캐치업 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따라잡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둘 간에 따라잡을 게 뭐겠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업데이트 하자, 팔로우업 하자, 이런 거죠. 내 생각에는, I think we can just catch up among ourselves. Amongst 이제 영국식 표현이고, among은 미국식 표현이죠. ourselves. 우리끼리 캐치업 하자. 캐치업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On 18th, 18일에. 근데 마이크 일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도 뭐 가능하면 같이 끼면 좋고 so does Mike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Would you guys like to go for dinner before I head to New York? 이런 거네요. 너희들 Would you like to? 그러면 뭐뭐 할래? Go for dinner. 저녁 먹을래? Before I head to New York. 내가 뉴욕 가기 전에 Would either of the 10th or 16th of the January work for you? 1월에 1월 10일 혹은 16일 중에 둘 중에 하나가 work for you 하면은 작동하다. 너에게 맞니? 가능하니?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 있네요. 지금 동사들이 suit are suitable for you. 그 다음에 work. 그러니까 this time이 work for you. 이렇게 많이 물어본, 그렇게 표현을 계속 하죠. 아니면은 그냥 please let me know about the any availability.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이제 패턴이 있죠. 여기 나오는 문장들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미팅 잡는 거는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같은 사내 미팅일 수도 있지만 외부 미팅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기 나오는 문장들은 통째로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톡 치면은 바로 이제 써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빈도가 높고 그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암기하시면 좋을 문장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제 가능하니? 라고 얘기를 했고 미팅 시간이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시간대가 좋은데?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에 대한 표현입니다. 11 a.m. on the 2nd January sounds suitable for me. 1월 2일 11시에 11시가 sounds suitable for me. 나에게 suitable 할것 같다. 나에게 딱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더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죠. Look forward to seeing you on the second then. 그럼 2일날 봐. 보기를 고대해. 이런 얘기니까 2일날 만나. 이 표현도 정말 그냥 하루에도 수도 없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그때 봐. 할때 Look forward to seeing you. Look forward to ing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원래는 사전상으로는 고대한다, 뭐뭐를 고대한다 이런 뜻이지만 어쨌든 그때 보길 바랄게 이런 이 정도로 이 뉘앙스로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11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나는 이때가 좋아라고 얘기할 때 상대가 날짜를 제안을 했고 날짜와 시간을 제안하고 제가 나 그때 좋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We've got a clear diary on that day. Clear diary. 다이어리가 깨끗하다? On that day, 그날. 그 말은 뭐예요? 스케줄이 없다는 거죠. 별다른 스케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그날 가능해 라는 이 말인 거죠. 여기는 제가 We've got a clear diary on that day 라고 했지만 그냥 I've got a clear diary on that day 라고 하면 되겠죠. So anytime during a work hour is fine. During a work hour. 그러니까 업무 중에 어떤 시간대라도 가능해 이런 얘기인 거죠. 나 그날 아무 별다른 스케줄 없으니까 업무 시간 중이라면 아무 때나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